인벤 부족하다는 분 있잖아요. 오늘 좀 인벤 부족하지 않냐고 질문이 은근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UI의 문제거든요. 넥슨은 좀 맞아요. 이것 좀 보통 인벤 부족할 때 갈 때 여기 부분만 가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괄 잡동사니 지정 찍 해가지고 잡동사니 분해를 찍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이제 파는 것보다 분해가 좋은데, 문제는 이 장비 소지 개수, 이게 여기 외장 부품족도 공유를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갈아야 돼요. 이런 것들. 공유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갈아야 돼. 미션 같은 거 할 때 마을 가기 귀찮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미션 하나 끝나면 이제 갈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전설 무기 같은 걸 갈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 보면 여기 귀여운 친구 있죠. 이 친구 개인 수납함 있어요. 이 친구가 저도 이제 지금 넣어놨는데, 좀 보관해야 될 전설 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관해 놓고 나중에 꺼내서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인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 들여서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리 랭크도 올리면, 보시면 이게 인벤토리가 늘어나요. 마랭 올릴 때마다. 이런 거는 진짜 워프레임보다 훨씬 해자였고, 슬롯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승자 같은 경우에도 이 슬롯이 10개나 돼요. 저는 이제 한번 늘려가지고 있는 건데, 원래 기본 10개라서 10마리를 그냥 넣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주는 슬롯은 많지만 늘리는 데 비싼. 맞아요. 워프레임 할 때 초반에 숨막혔던 거 생각하면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함. 장단점이 있지. 이걸 다 채웠을 때는 이미 퍼며든 거라 그때는 장비 슬롯 칸을 늘리지 않을까?